직막박 똘기 땅이 호치의 새첨이 자축인묘 문노래야. 이 노래는 1996년 4월 방영된 그렇다 모를 거다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에 태어난 연에 따라 붙게 되는 띠를 12지신이라고 부른다. 2022년은 호랑이 띠로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로 부른다. 그런데 미래에는 호랑이 해에 호랑이를 볼 수 없는 호랑이 없는 호랑이 해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20세기 초만 해도 전 세계의 호랑이는 10만 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천 마리의 호랑이만 남아있다.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호랑이가 살 수 없는 걸까? 아니다. 2016년부터 서울대학교 서익과대학 이한 교수가 이끄는 한국범보전기금에서는 두만강 호랑이 생태통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만강 하류인 중국 훈춘 지역에 있는 한국 호랑이가 강과 산맥을 따라 서식지를 넓혀 백두산까지 와서 살도록 하는 거다. 이한 교수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호랑이 서식지가 생태 통로를 따라 백두산까지 넓어지면 개마고원과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호랑이가 한반도에 다시 살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야생 호랑이가 살기는 어렵지만 미래에는 사람과 호랑이가 공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야생 호랑이가 다시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